2021년 8월 8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의 길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혼자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전에도 부르셨고 오늘도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르심 중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제자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이 두 척의 배를 보셨습니다. 한 배에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고 다른 배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부 중에 어부인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당시 갈릴리 바다를 주름잡던 소위 잘 나가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조금 여유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삶의 갈증으로 인해 영적인 방황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이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겐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1절 2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 이튿날 이미 안드레와 시몬은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기록 역시 갈릴리 해변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시몬의 배에서 전하셨고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후 이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전의 만남을 통하여 제자로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잘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그 깊은 영혼 안에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찾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판에 잘 새기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섬기고 있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름에 그 즉시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첫 제자로 부르신 시몬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이때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는 야고보와 이 요한이 그물을 잘 손질하여 깊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할 일 없이 놀고 있거나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리마태를 보십시오. 이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도 세관에 앉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열중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세리마태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들 보기에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들을 불러 하나님의 귀한 성업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워싱턴 도시를 거닐고 있을 때 그때 어느 이 젊은 한 청소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청소부가 청소라면서 매우 격한 욕설을 퍼붓고 짜증을 내면서 청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그 젊은 청소하는 청년에게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맡기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없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청년의 등을 토닥여주며 인자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네가 청소를 할 때에는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문학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세상은 달라집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소개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갈릴리 지방을 몹시 천대했습니다. 그 천한 땅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마가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찾고 구하여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마음판에 잘 새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섬기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즉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벌써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의 최대 관심이 영원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따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 시몬과 안드레는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이 세베대의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삭군 그리고 그 함께 그 잘 손질하고 있었던 그 그물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생업이었던 어부의 일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듯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예수님의 아주 진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알아주는 어부 중에 어부였습니다. 서로 누가 물고기를 많이 잡나? 아마 내기도 자주 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 그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에게서 이 그물의 상징은 그들의 삶에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인생의 유일한 도구이자 자신이 최고의 어부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랑이며 자부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데 있어 자신의 생계와 최고의 어부라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게 했던 가장 소중한 이 그물은 주님을 따는 데 있어 이젠 가장 큰 장애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근심하여 돌아가 버리고 만 이 청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인생을 방황할 때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그분을 만난 이후에는 인생에 혼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여러 갈래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가장 완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얽혔던 삶의 문제가 실타래 풀리듯 하나하나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당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만 바라볼 때는 그들의 신앙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바르게 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논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여 그만 신앙에 실패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불필요한 나의 고집과 내 기분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진실한 제자의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 하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할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실수투성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끝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주님 얼굴 뵐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 제자의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르려 하면 주님 얼굴 뵐 때 그날까지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럼 그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요?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제자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바로 생명을 구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적이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한평생 썩어 없어질 세상의 만족과 부귀 영화를 쫓아 사는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돕는 일이 바로 사람을 낚는 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악한 세상에 그들의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그물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한 그들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말씀 속에 사실 이 그물이나 또 이 낚시를 상징하는 것은 심판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4장 2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심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물은 바로 생명을 건지는 구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은 죽음에 덫에 걸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이를 위해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인 순종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평생 직업이었던 어부 생활을 내려놓은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당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부 중에 어부인 이 베드로의 오랜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게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심히 많아 베드로의 배와 그 동무의 배까지 가득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평생 아끼던 이 배와 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이후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무려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인생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말씀의 그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물을 던졌을 때 하루에 3,000명의 생명을 구하는 성령의 거룩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찾되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잘 새기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섬기고 있을 때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름에 합당한 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의 최대의 관심이 영원 구원에 있음을 깨달아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의 길,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찾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의 최대 관심이 영원 구원에 있음을 깨달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의 길,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